써니 스프레드 코바늘 영문 패턴 설명해 드릴게요. 디자이너 뭐 코바늘을 6mm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완성된 치수는 가로 세로가 132cm. 이거는 실이나 바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, 게이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, 여기 중요한 기법이 하나 나와 있어요. 이건 이따가 뜨는 걸 보면서 설명 듣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.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모티브를 64개를 만들어야 된대요. 처음에 CH가 사슬이거든요. 체인 사슬을 4개를 떠서 join with slip stitch in first CH to form a ring이니까 사슬 4개를 떠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사슬 4개 뜬 첫 번째 사슬에다가 slip stitch를 하래요. 그럼 이게 원형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라운드 1. 라운드라는 의미는 계속 빙글빙글 돌려서 뜬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한번 뜨고 뒤집어서 뜨는 게 아니라 계속 라운드로 뜨는 거죠. 라운드 1, 라이트 사이드니까 이제 겉쪽인 거죠. 내가 뜨고 있는 게 겉쪽인 거죠. 사슬 3개를 뜨고, 근데 이 사슬 3개가 어떻게 되냐면 카운트 된대요. 그러니까 퍼스트 DC, 여기에 그 사슬 3개를 뜬 거를 한 코로 치는 거죠. 그 다음에 워크 11 more DC니까 11개의 한길긴뜨기를 그 링에다가 다 뜨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join with slip stitch in top of beginnings. 맨 처음에 여기 사슬 3개 했었잖아요. 그 사슬 3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11개를 뜬 다음에 맨 처음에 뜬 사슬 3개의 첫 번째 코에다가 slip stitch를 하래요. 그러면 총 12개의 한길긴뜨기가 생겨요. 그럼 여기 1단까지 한번 해볼게요. 사슬을 하나, 둘, 이게 두 개요. 둘, 셋, 네 개를 뜬 다음에 가장 처음에 뜬 사슬 첫 번째 사슬에다가 슬립 스티치라는 거는 실을 그냥 쑥 빼는 걸 얘기해요. 이제 처음에 됐고, 그 다음에 라운드 1 시작이 사슬 3개였죠. 하나, 둘, 3개. 그러면 이걸 한 코로 친다는 거, 한길긴뜨기 하나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. 이 다음에 11개, 한길긴뜨기 11개 한번 감고, 사슬 4개를 모아서 만들어진 구멍 있죠. 여기에다가 넣고 빼서 이렇게 되면 두 개 빼고. 여기 한길긴뜨기가 그러면 사슬 3개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1알을 떴어요. 11알을 떠서 맨 처음에 사슬 3개 한 거, 여기 하나, 둘, 세 개 한 거에 제일 꼭대기 코에다가 빼뜨기. 그러면은 라운드 1이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 라운드 2. 라운드 2는 사슬 3개를 뜨고 FPDC라는 걸 떠야 되는데요. Around same DC as join 그 됐어. 여기 슬립 스티치를 해서 조인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만든 코하고 마지막 코하고 연결된 그 코, 이 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1단에서 사슬 3개 한 자리죠. 그 사슬 3개 한 자리에다가 사슬 3개를 뜨고 FPC를 또 하는 거예요. 사슬 3개 하나, 둘, 3개를 뜨고 이 뜬 자리, 여기 이 자리에다가 FPC를 하는데 FPC가 뭐냐면 YO는 바늘에 실을 한번 거는 거죠. 그 다음에 insert hook from front to back.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이 아래 코에다가 앞에서 바늘을 뒤로 넣어서
이렇게.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? 그 다음에 실 한번 걸고, 가져와서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그러면 이게 FPDC가 돼요. 일서에는 앞걸어뜨기라고 돼 있나? 네,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라운드 2. 지금 사슬 3개 뜨고 FPC를 한번 했죠. 그 다음에 DC, DC 한길긴뜨기를 다음 한길긴뜨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고, 그 다음에 FPDC를 같은 꼬에다 한번더 하래요. 그러니까, 보시면, 여기 다음의 한길긴뜨기, 이게 다음의 한길긴뜨기예요. Next DC인 거죠. Next DC 위에 DC를 한번더 하래요. DC를 한 번, 아이고, DC니까 한길긴뜨기죠. 한길긴뜨기를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FP DC를 하는 거죠. 넣고 이렇게. 어떤 건지 아시겠어? 그러면 다음 코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, 아이고,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같은 자리에다가 앞걸어뜨기. 이렇게 해서 총 12번을 만드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.